왜 그래 댕댕아? 아침부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무슨 일 있어? 에? 아니야. 아! 그러고 보니 리아 너도 여동생이 있었지? 그럼 나를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동생이 하나 있지. 네 동생이 너를 우러러본다고?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넘하 무슨 말씀? 내 말에는 절대 복종하고 아주 동생으로서 나를 존경하고 있다고. 진짜? 아 부럽다. 넌 내 여동생 본 적 없지? 내 동생은 완전 이중인격자야. 이중인격자? 그게 뭔데? 그러니까 성격이 두 개야. 엄마가 있을 땐 나한테 천사같이 대해주다가 엄마가 외출이라도 하면 갑자기 지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괴롭힌다니까. 어제도 엄마가 잠깐 마트에 갔다 온다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나를 막 무시하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냥. 진짜 안 됐다.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말? 그럼 학교 끝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자고. 겸사겸사 나를 존경하고 있는 요루루의 모습도 좀 보고 말이야. 좋아.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 책가방. 오늘은 내 친구 댕댕이도 왔어. 네 오빠. 뭐야 진짜 요루루가 김리아 말을 잘 듣잖아. 심지어 책가방 셔틀을? 빨리 올라가. 거실에 앉아보자고. 리아야 진짜 네 동생이 너를 깍듯이 대하는데?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틴트 하나만 살게요. 아이 그러니까 진작에 용돈 조금만 더 주지 그랬어요. 요루루 지금 엄마 지갑에 손 댄 거지? 엄마! 잠깐만 말하지 마. 나 엄마한테 죽어. 그래? 그럼 앞으로 오빠 말 잘 들을 거야? 나 미쳤어. 내가 바보 같은 오빠 말을 왜 들어? 엄마! 은행 가봐요! 엄마! 알았어. 말 잘 들을 말 안 하는 거다? 딱 일주일만이야. 그래? 뭐 좋아. 어디 가? 다시 돌아와. 어? 말 안 들어? 엄마! 알았어. 오호! 성능 확실하구만. 절대 이랬다고 할 순 없고. 아 일단 네 동생 말을 안 듣는다고 했지? 그럼 맛있는 걸 사주면 말은 잘 듣게 될 거야. 요루루는 맛있는 걸 먹으면 몇 시간 동안은 가만히 있으니까. 역시 리아! 리아는 대단해! 근데 리아야 같이 우리 집에 좀 가주라. 별거 아니지. 그래? 도와줄게. 가자! 야호! 다녀왔습니다. 어머, 우리 댕댕이 친구 리아니 말을 많이 들었단다. 안녕하세요, 리아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아 그래, 댕댕이 동생도 안녕. 아무리 봐도 네 동생이 그렇게 이중인격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미친 개라고. 얘들아 아줌마는 잠깐 옆집에 좀 가야 해서. 재밌게 놀아라. 다녀오세요. 아우 단단히 먹어. 이제 시작이야. 에? 뭐야? 갔나? 뭘 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놀아라. 나 TV 봐야 되니까. 야, 너 오빠 친구한테 야가 뭐야? 어쩔 TV? 네 친구지 내 친구냐?
이라고 하지 말랬지. 나 오빠라고. 아, 여자 TV. 일단 진정하고 네 방으로 가자. 나 냄새 나니까 후욱후욱 하지 말라고! 괜찮아? 아이, 깜짝 놀랐어. 아이,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아이, 내가 아까 사라고 한 거 샀어? 그럼 샀지. 완전 맛있는 푸딩.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용돈 다 털렸다고. 아이, 좋아.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걸 선물해주면 널 존중해줄지도 몰라. 오케이. 오케이. 완전 재밌네. 동생. 아, 뭐야?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나 TV 보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자, 이게 선물이야. 이거 좀 먹어가면서 TV 봐. 뭐야 이거? 푸딩이야? 어, 이거 엄청 맛있는 푸딩이야. 우리 그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 푸딩을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침 뱉은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침을 왜 뱉어? 아니면 독약이라도 넣은 거야? 뭐? 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안 먹어. 아니 왜 안 먹어? 내가 이거 사려고 빵집에서 얼마나 길게 줄을 섰는데. 아,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니 때문에 TV에서 중요한 장면 다 놓쳤잖아. 가라고 좀. 아, 진짜 짜증나. 오. 오. 아, 알았어. 오. 나는 그냥 푸딩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해 준 건데 내 마음대로 몰라주고 그냥 아주 그냥.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엄마 왔어. 우리 막내 뭐 하고 있었어? 네, 어머니. 오라버니랑 오라버니 친구 리아 오라버니랑 셋이서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어, 왜? 야, 네 동생 디스커스팅. 어. 내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근데 나도 좀 미식거리긴 해. 잘했네, 잘했어. 역시 우리 딸은 천사라니까. 깨르륵 깨르륵 깨르륵. 다 어머니 닮은 거죠. 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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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르륵. 어, 맞다. 아, 마트에 다녀왔는데 파를 사는 걸 깜빡했네. 어, 여기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마트 가서 파 좀 사올래? 제가요? 아, 오빠는 손님이 있잖니. 그렇네요.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이건 기회야, 기회! 동동이한테 잘 볼 기회! 그게 뭔데? 내가 옛날에 써먹던 방법인데 내가 완전 불량배처럼 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나타나서 네 여동생을 협박하면 그때 네가 나타나서 나를 무찌르고 동생을 구하면 동생이 너를 우러러보지 않을까? 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마침 내 주위에 험악하게 생겼지만 착한 친구들이 있거든. 걔네한테도 연락해볼게. 좋아! 오케이. 아, 진짜 짜증나. 오빠 때문에 대신 심부름이라니. 그래도 파는 방금 샀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로블록스나 해야지. 에이, 진짜 짜증나. 어, 거기 꼬맹이! 잠깐 이쪽으로 와보지? 심부름이라도 다녀왔나 보지? 나는 돈이 비쓸 텐데 그거 내놔. 그래 그래, 그거 내놔. 그게...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여동생한테서 안 떨어져? 오빠! 뭐야 이 녀석은? 저리 가던 길 안 가? 오빠라고 말하는 거 뭐니? 친오빠인가 본데 쿠쿠르핑봉?
그럼 가라고 해도 말은 안 듣겠네. 이리와! 좀 맞자! 잠깐만요. 안 아프게 살살 때려주세요. 저 아픈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연기 진짜 굿이네요. 녀석이 뭐라는 거야? 뭐? 얘 진짜 뭐래? 너무 아파! 어이, 그 여자애 잘 잡고 있어. 이 녀석 손 봐줘야 되니까. 절대 안 놓자. 이건 너무 아픈데 조금 더 살살 때만 주시면. 뭐라는 거야? 이 정도면 손 봐준 것 같은데? 가자고. 오빠. 안돼 오빠 죽지 마. 오빠만 잘 들을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실 오빠가 너무 좋단 말이야. 정말? 오빠 이제 괜찮아? 이제 내 말 잘 들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오빠 고마워 날 구해줘서. 대소리야야 작전 성공이야. 그 여자애 언제 오는데? 나도 곧 있으면 학원 가야 한단 말이야. 나도 엄마가 걱정하셔. 빨리 집에 가서 집안을 도와드려야 돼.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뽀뽀 쪽쪽 등등등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이번에 전교에서 2등밖에 못해서 전교 1등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고. 이상하다. 얘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니? 댕댕아, 댕댕이 동생.